와, 사구심입니다, 사구심.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카 데디입니다. 오늘도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밤에 이곳 온도가 영하 2도, 3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밤에 제가 텐트에서 자면서 추워서 얼어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우, 막 텐트 밖에 이슬, 그 다음에 서리, 이거 내린 게 꽁꽁 얼어가지고 아침에 그거 접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제 슬슬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산행하다가 장화가 미끄러워가지고 장화를 오랫동안 좀 신었더니 장화가 밑바닥이 다 닳았어요. 그래가지고 장화를 새로 하나 개비했습니다. 짜잔! 장화, 새 장화.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는 새 장화 신고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혹시나 모를 황절삼이라고 그 단풍 든 산삼을 한번 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99%는 못 본다. 1%는 볼수 있다. 뭐, 그 정도 확률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돌아보고, 다행히 좋은 님을 만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숨었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요.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나무에 지금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 조그만 게 하나 자라고 있고, 요 위쪽에는 좀 사이즈 괜찮은 게, 오, 좋습니다. 사이즈 괜찮은 소나무 잣나비 버섯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저는 뭐 필요는 없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손 대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소나무 잣나비 버섯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소나무 상황 버섯이라고 하면서 좀 비싸게 막 판매를 하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필요하신 분 댓글 주세요. 보내드립니다. 계속 소나무 잣나비 버섯이 계속 좀 보입니다. 아까 제가 그 댓글로 이거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면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아까 채취했던 거랑 같이 해서 보내드리면 될것 같아요. 오, 예. 좋습니다. 아주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얘는 이제 아직 좀 어린아이라서 얘는 조금 더 크게 두고 지금 얘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채취한 거 하나 해서 두 개면 한 여러 번 끓여서 드실 수 있는 양은 될것 같아요. 와, 오늘
이쪽 소나무 숲이 있는 쪽을 지나고 있는데 소나무가 쓰러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쓰러진 소나무에 이 소나무 잔나비 걸상버섯이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얘도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 좀 더 자라면 좀 약성 좋은 버섯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쟤는 좀 더 자라야 되니까 너는 거기서 계속 몇 년 더 자라는 걸로. 알았지? 이샤. 아, 이렇게 소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우와, 3인 줄 알았잖아. 아따, 경사가 세다. 와, 와, 봤습니다, 지금. 와, 우와, 우와, 와. 여러분, 야, 이게 무슨 일이래? 1%, 아까 제가 1% 정도 말씀드렸는데, 와. 사구심입니다. 사구심. 우와. 얘 씨방이 달렸던 꽃대는 다 말랐고요. 우와. 근데 잎이 우와 아직도 이렇게 짱짱합니다. 잎이 사구심이고요. 우와. 오,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합니다. 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누워서, 싹대도, 삼대가 아주 튼실한 게, 와, 여기 보세요. 와, 진짜, 와, 너무 멋집니다. 와,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산에 들어와서 지금 몇 시간째 둘러보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하나 만났습니다. 야, 야, 와, 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흥분돼요. 흥분돼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카데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고라니 소리 봐. 진짜 이거. 이거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천천히 채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얼마만에 삶을 캐보는 거냐, 이거. 지난 여름에 한번 캐보고. 우와, 이 삼뿌리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이거 지. 와, 지금 말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 산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이 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와, 이게 지금. 야, 이게 보이시나? 우와, 이거. 이 삶. 야,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좋은 삶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야, 근래 본 삶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이. 뿌리 다칠라. 뿌리가 하나가 잔뿌리가 길게 좀 위로 올라가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갔네. 이야, 이거. 와,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와, 이렇습니다, 지금. 우와, 그 미정리도 많이 된것 같고요. 삶이, 야,
턱수가 지금 자라서 산 몸통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두 길이도 상당히 길게 뻗어 있고요. 내년에 싹을 틔우려고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어우, 삶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령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하산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지금 땅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자, 이 열매가 산사입니다. 산사. 산사춘은 다 아시죠? 산사춘. 그 산사춘을 이 산사로 담는데, 요거는 진짜 산에서 오리지널. 아시죠? 오리지널. 좀몇개 주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산사로 술을 담아서 진짜 마셔보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이 술. 산사. 산사추는 저리 가랍니다. 요거. 요거 여러분도 한번 보이면 조금 주워다가 한번 술한병 담아서 한번 맛 한번 봐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카데디 산에서 대형사고 치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산이 저에게 진짜 좋은 삶을 내려주셨어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산삼도 보고 즐겁게 하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